지난해 충북 산업재해자의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이 늘고 더불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정화조를 청소하던 직원과 그를 구하려던 직원 등 모두 3명이 질식해 숨진 청주의 한 유제품 생산 공장. 지난해 3월에는 진천의 방수제 공장에서 폭발 사고로 2명이 숨졌습니다. 청주의 한 화장품 회사에서 30대 직원이 지게차에 치였는데 구급차를 돌려보내 숨지는 사고로 업체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대형 안전사고에 충북의 산업재해 지표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지난해 충북의 산업재해자 사망률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서울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산업재해는 주로 중소사업장에서 일어나는데 수도권에 있던 소규모 3D 사업장들이 규제가 덜하고 땅값이 싼 청주와 진천, 음성지역으로 옮겨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광산 등에서 일해 폐질환을 앓던 사람들이 최근 잇따라 숨지는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일단 안전에 대한 투자를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업종들이 많이 유입을 되다 보니까 사고 사망 작업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 고용노동부 등은 사업장 스스로 위험 요인을 개선하면 보험료 감면과 재정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